안녕하세요. 자오바오.sg 시청자 여러분, 배우 김재욱입니다. 우선 2019년 이제 연말이 됐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기분 좋은 한 해였던 걸로 기억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녀의 사생활이라는 로맨틱 코미디를 소화를 했고, 그 작품이 한국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작품이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 지금 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저한테 소중한 작품이고 소중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아요. 우선 2020년에도 저의 소박한 목표는 좋은 작품을 잘 만나서 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역할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저도 만족할 수 있고 보시는 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는 작품. 그리고 약간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냥 흘러가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소박한 아주 자그마한 목표라도 만들어 놔야 또 사람이 동기부여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너무 멀리 나는 언젠간 이런 배우가 될 거야 라든가 그런 거창한 생각은 잘 안 하고요. 현재에 조금 더 충실을 하려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하루하루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올해 2019년에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면 없고 많다면 많은데, 이게 예전보다 2019년에 들어서 뭔가 배우 김재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지는 김재욱이라는 배우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느껴요,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가 배우로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앞으로도 배우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런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감사한 사람은 없네. Yeah, I try.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연기, 좋은 배우로서 활동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또 새로 다가오는 2020년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